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를 하얗게 덮은 설경. 큰 맘 먹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나온 김에 몇 걸음 더 가볍게 올라가 봅니다. 산 주변으로 해서 호수라든가 도시 전경이라든가 또 바다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죠. 추운 날씨라 한적한가 했는데 산 중턱이 시끌벅적합니다. 체력 훈련 나온 어린 선수들 눈싸움인지 연습인지 강속구가 날아듭니다. 가득한 웃음, 청명한 기운으로 건네는 군산의 겨울 인사. 안녕! 아, 그만! 오름 먹기! 안녕하세요! 군산이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군산이요! 할머! 반갑습니다! 섬과 땅, 바다의 안부를 전합니다. 서해 중부, 전라북도 북서쪽 63개 섬 고군산 군도와 산이 많은 땅 군산으로 갑니다. 숨 가쁘지 않게 휴식처럼 오를 수 있는 산. 월명 호수예요. 원래는 예전에 이제 제일 상수원이라고 해서 군산 시민의 어떤 식수원으로 이용됐던 곳이죠. 얼핏 보면 뭐 백록담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대개 산들이 200m 남짓 높지 않은 동산인데 막상 올라가 보면 그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 막힌 곳 없이 시원하고 드넓지요. 건너편 보는 게 다 장항이에요. 장항일 때 저쪽 굴뚝 보는 게 장항 제련소고, 네. 이쪽 쭉 가셔서 이쪽 보이는 다리는 이제 군장대교죠. 네, 또 건설 중이고요. 쫙쪽 너머로 가 고군산 군도예요. 선유도 있고 그렇죠. 산을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광경이 많다라는 거.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정말 들이 있고 있는 곳이 군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산을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100년이라는 시간도 흔적도 고스란히 품고 있지요. 바람도 불고 많이 추운 날이에요, 상당히. 군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더 추워요. 도시 곳곳 근대의 유산이 남아있고 그 기억은 상처와 아픔입니다. 여기가 바로 부장교입니다. 서해안처럼 이렇게 조소간만한 차이가 심한 해안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시설인데요. 이거 역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양의 쌀을 반출할 수 있을까 국립 끝에. 그 당시에 3,000톤급 화물선이 동시에 네 대가 접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한꺼번에 다 선적해 갔다고 해요. 지워 없애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마주하고 증명하고 인식하는 시간. 현재는 이제 군산 근대 건축관인데요. 일제시대 때 조선은행 군산 지점으로 세워졌던 건축물이죠. 탕류의 등장인물들이 형상해 놓은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주판 들고 앉아있는 인물이 그 고태수라는 인물인데 거기서 은행원으로 나와요. 네, 그 고태수가 소사 속에서 다이든 은행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이 구조선은행이죠. 이곳은 옛날에 장기 18은행이라는 곳이었어요. 장기는 일본어 나가사키를 우리나라 한자 도금으로 읽은 것이고요. 숫자 18은 18번째로 인가를 받았다. 그 당시 넘어온 일본인들에게 싼 이자로 대부업을 해줬고요. 그 일본인들은 그렇게 싸게 대부받은 돈으로
우리 조선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못 갚으면 뭐 토지를 빼앗고 가옥을 몰수하고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곳이죠. 이 군산 생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만한 점이요. 처음부터 일본인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에요. 구한 말에 했던 대한제국의 순수한 자본으로 처음에 지어졌던 건축물이에요. 일제강점기 군산은 도심 전체가 변모했습니다. 근대 유산을 공부하는 이들이 군산을 찾는 이유입니다. 1910년대 당시에 격자형 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군산이 이제 수탈 전진기지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도로가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철도가 세워지고 항구가 활성화됩니다. 거리의 건물들이 바뀌고 일본식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당시에 지어진 가옥, 일본인들도 놀랄 만큼 전통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연못, 치센이라고 하죠. 이 연못 주변에는 성물과 나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나의 집안에 또 하나의 정원 내지는 숲, 자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놓은 모습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원 정원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새하얀 자갈들이 깔려있고 이것이 도비이시라고 해요. 바닥조차도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오는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일종의 다실로 들어가는 중간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쓰고 있는 엄연한 생활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와 창문, 다실까지 집안의 골격과 구조에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쓰던 짐들 좀 꺼내놓고 네.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다시 공간 활용을 좀 바꾸셨네요. 아, 에도 시대의 산물인 도쿠노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오늘날에 이제 선생님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그 물품들을 갖춰 놓으셨고 그래서 중세시대, 근대시대, 오늘날의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들어오면서도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아 이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공간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80년 전 이 집을 처음 지었던 일본인은 상당한 재력가였던 듯합니다. 일제시대 때 전당포였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금고예요. 이분이 철로 되어 있어서 불이 나도 이 안에 물건을 저장을 한다 했을 때 불이 나도 이쪽으로 옮겨 두지를 않았거든요. 군산의 털을 잡을 요량이었는지 목재며 설계며 마감까지 꼼꼼하게 공들였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런 못을 뜯어서 밑에 어떤 방공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건을 저장한다든지. 먼지에 뒤덮여 있던 이 집을 1970년대에 구입해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오셨을 때 그냥 조용히 차 마시는 공간이었어요. 일제 당시에 만들었던 창고 중에서 원형이 가장 고스란히 잘 남아 있는 곳은 지금 사가와 가옥이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건 가족의 추억과 온기입니다. 과거의 차가운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